오늘은 대한민국 여배우 고현정 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드라마에 출연하면 시청률을 장악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녀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루머가 있었습니다. 고현정 씨는 1971년에 태어났으며 1989년에 개최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로 선정되어 대중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KBS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에서 주인공 집안의 딸 역으로 등장하여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 후 1991년에는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출연하여 연기력과 경력을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는 최재성과 함께 출연한 SBS 드라마 두려움 없는 사랑에서 주연으로 활동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활약으로는 MBC 드라마 덤마의 바다 출연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여 51.6%의 높은 수치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고현정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단연 SBS 드라마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에서 그녀는 탁월한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주목을 받아 드라마 종영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과 결혼하여 새로운 신세계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 5월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첫 만남을 가졌으며 그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톱스타와 재벌 3세의 결혼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5년 동안 알려진 가족 행사를 제외하고는 고현정은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마치 그림자처럼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가의 환경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부부간의 불화설도 꾸준히 퍼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고현정은 자녀를 두어 부부 생활을 이어가며 가족 행복을 꾸준히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불화설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2002년경에는 영화 시사회 등에서 고현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혼설이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정용진과 고현정은 이혼하였는데 이 부부의 이혼은 장기간 동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고현정이 받은 위자료와 이혼 이유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었습니다. 삼성가의 며느리로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한 번의 위자료만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동 스타벅스 소유주가 고현정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스타벅스 지분을 획득했다는 루머도 퍼졌습니다. 이혼 후 즉시 방송 활동을 재개한 고현정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적은 위자료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었습니다. 또한 고현정의 이혼 사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져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설은 고현정이 재벌가와 식구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결국 적응에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현정은 방송에 출연하여 이러한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혼 사유를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재벌가와의 적응 실패가 이혼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현정은 도난 사건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었던 경험,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 방송 활동으로 돌아온 고현정은 여전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10년 만에 컴백 작품인 드라마 봄날은 첫 방송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여 30%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선덕여왕으로 MBC 연기대상을 수상하고 2010년대 초에는 SBS 연기대상까지 휩쓸며 뛰어난 연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고현정은 복고 이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러 배우들과의 스캔들과 특히 조인성과의 일본 공항 동행 장면이 포착되면서 다양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인성과의 스캔들에 대해 고현정은 이를 친구들과의 여행으로 설명했지만 대중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정재형 채널에는 대체 왜 이렇게 루머가 많은 거야 현정아 블랙하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고현정은 조인성과의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좀 많이 아팠었다. 좀 생각보다 많이 아팠어서 그거를 약간 그렇게 생각한 거다. 이 아픈 것도 내가 이제 이게 상상으로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다. 나는 아플 리가 없다 내가? 아플 리가 없는데 내가 괜히 이러는 거다. 그래서 안 갔다, 병원을. 상상으로 아픈 거일 테니까. 건강검진을 마치고 문제점을 치료하여 회복되었던 찰나,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일 동안 치료를 받은 끝에 퇴원했지만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8월에 퇴원한 후 집에 돌아오면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연애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너를 닮은 사람쥐라는 멜로 드라마와 연결짓으며 말했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라는 말에는 저 거기 시집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를 빼고 나면? 뭐 조심스러워. 그 얘기가 남들 다 갔다 오는 거. 제가 좀 매몰차게 좀 아무 미련 없다는 듯이 결혼한 모양새가 좀 그런 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파파라치 커디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만 생각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런 모습으로 찍히고 싶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현정은 조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조, 인성이랑 제가 컴백작을 같이 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정말 엄청난 소문들이 막 이어서 계속 있었다. 공항에서 찍힌 사진도 있고 막 그런데 공항에서 찍힌 사진 옆에 송중기 씨도 있고 이민호 씨도 있었다. 저희만 찍힌 거다. 그니까 인성이는 그 친구가 25살에 만났는데 되게 남자답고 좋은 친구고 좋은데 아니다 저랑. 걔도 눈이 있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고현정이 후배 최윤영과의 대면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최윤영은 어린 자녀를 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고현정의 비판적인 응답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드라마 리턴 촬영 중 제작진과의 갈등으로 인해 촬영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촬영 중에 담당 P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고현정은 교수로서 강의를 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녀는 지각이 잦고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으며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학점 차별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이에 대한 고현정의 입장에 대해 대중들은 반응을 나눴습니다. 일부는 고현정이 폭로나 구설에 의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미담 속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고현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예인들은 광대이고 관객은 귀족이다.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자는 난도질을 당하려고 하는 것이니 난도질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2009년 MBC 연예대상에서 고현정은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수상소감에서 자녀들이 시청 중이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감정을 전했습니다. 정해찬, 고현정과 정용진 부부의 아들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플루티스트 한지희와의 재혼을 통해 쌍둥이 자녀를 얻었습니다. 고현정의 장남 정해찬은 1998년생으로 현재 26세이며 쌍둥이 동생들과는 15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족은 평온하게 삶을 즐기며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코넬 대학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한 정해찬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실습 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의 대학 실습생으로 선발된 37명 중 한 명으로 그는 개별 문의를 통해 면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해찬의 시급은 7,5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동료들은 함께 일했지만 정해찬이 정용진 회장의 아들임을 모른 채 근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마트가 호텔 사업에 천억 원을 투자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정해찬에게는 3세와 관련된 경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후 정해찬의 경력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주들과 국민들은 이마트가 호텔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결정의 이유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이마트 자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미 진행 중인 호텔 사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투자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